자, 55페이지 보시면은 점포의 입지 유형별 분류가 나오는데, 이 점포의 입지 유형별 분류는 점포의 소재 위치, 이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르는 분류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집심, 심은 마음 심자거든요. 피가 심장으로 모여들듯이 점포들도 상권의 중심부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 배우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지문이 백화점, 도매상 요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또 영화관, 호텔, 고급 음식점, 보석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집재성 점포는 상권의 중심부에 입지를 하지 않아도 어디에 입지를 해야 되냐? 이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입니다. 대표적인 게 은행, 보험,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소매 점포들에 있어서의 크기는 한정돼서요. 소매 점포들 속하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매 점포에 있어서 이 동일한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세탁소, 잡화점. 요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탁소, 잡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미용실, 뭐 요즘에 치킨집, 통닭 치킨집 이런 집 대표적인 산재성 점포입니다. 이 국부적 집중성, 여러분 우리 마취 할때 보면 전신 마취, 국부 마취인데 국부는 어느 일부분, 이걸 염두에 두시면 돼. 그러니까 지역의 어느 일부분 국부적 중심지. 그래서 동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인데. 자, 요거는요,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는 좀 작아요. 작은 우리가 농기구를 판매하는 점포, 석재를 판매하는 점포, 어구점, 어구를 판매하는 점포죠. 예? 그럼 또 종묘를 판매하는 점포, 종묘상점, 뭐 이런 점포들이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합니다. 자, 특히 그 지문에는 산재성 점포 좀 주의해 두시면서 네 가지가 있고, 자, 그리고 구매. 거기 보면 또 상품의 종류에 따르는 점포의 분류는 또 구매 습관이죠. 자, 상품의 종류에 따르는 점포의 분류는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인데 세 가지 있습니다.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편의품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옆에 가면 많이 보이죠? CU라든지 GS25 뭐씨 이런 게인데 편의품점입니다. 일상 생활 필수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요. 여러분 도보로 거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요즘에 보면 그 정도 거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편의품점은 가격이 좀 싸요. 이윤율도 상당히 낮고 가격도 싸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 이 반복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이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그러한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가격이 약간 비싸요. 선매품점입니다. 자, 고객이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서비스 등 여러 점포들과 비교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점포가 바로 선매품점. 대표적인 게 여성 의류 같은 거죠. 고객의 취미 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호 등이. 자, 그리고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품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고요. 우리는 이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를 판매하는 점포, 고급 시계, 고급 양복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광고가 이미 되어 있는 유표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세 가지 점포 우리가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 상권에 관련된 기본적 점포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상권 분석 모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56페이지 보시면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 나오죠. 자, 레일리는 최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1929년에 나타난 거죠. 레일리. 자, 이 레일리에 있어서의 소매 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이 인력은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응용했습니다. 자, 두 물체 간의 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 모형을 적용하죠. 중력 모형. 그래서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비자, 두 중심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도시 직선거리입니다. 이 B 도시 주면 이 A 도시의 인구는 A, B 도시의 인구는 B 이렇게 주는데 상권의 경계는 도시 중심의 크기가 작은 B 도시에 가깝게 결정되죠. 이게 바로 분기점이다. 이렇게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시도시의 소비자가 1만 명이다. 시도시의 인구가 1만 명이다. 그러면 이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두 도시에 위치하는 시도시의 1만 명이 A 도시의 물건을 몇명 사러 가고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명 사러 가느냐,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요 소비자 1만 명에 대해서 A, B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 두 도시의 크기, 인구의 비례,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자, 이 시도시에서 A도시까지의 거리를 X km, 또 시도시에서 B도시까지의 거리를 Y km라고 하면은 이 분기점에서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죠. 중력 모형. 요 내용 벌써 세번 출제했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도시에 있는 시도시 인구 1만 명 얼마만큼 끌어당길 거냐? A 도시가 그 유인력. 그럼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죠? 유인력 또는 흡인력. 흡인력. 유인력은 비례. 여러분 비례는요 이렇게 분수식에서 비례는 또 비례. 여기는 반비례인데 가끔 시험에 반비례 비례로 바꿔버리기도 하거든요. 예? 벌써 그렇게 두번 출제했거든요. 비례는 이렇게 분자로 가. 비례는 뭘로? 분자. 인구의 비례는 분자. 반비례는 분모.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반비례는 뭘로? 분모.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도시, 시도시에 1만 명이 A 도시에 몇명갈 거냐? 그럼 A 도시로 몇명갈 거냐? 그럼 A 도시에서 시도시 인구를 몇명 끌어당길 것이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입 비율. 자,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B분의 A는 A 대 B로 쓸수 있거든요.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쓸수 있거든요. 상대적이거든요. 여기 시도시에서 몇명 가면 상대적으로 몇명 가느냐. 이것을 이렇게 분수식으로 쓰는 거예요. A 도시로의 인구 유입 비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B 도시로의 인구 유입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렇게 주어질 때는 A 도시로 인구 유입 비율은 A 도시의 뭐에 비해? 인구 A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X,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럼 B도시로 인구 유인비율은 B도시 인구 뭐에? B에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뭐 올해 시험 27회, 작년 26회 시험에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해서 24회, 26회, 27회, 최근에 4번 중에 3번 출제했어요. 요 수시.
그러니까 여러분 수식을 쓰면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수식을 쓰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요 수식을 쓰면 계산이 다 돼요. 왜냐? 요 그것들 뭐를 내향이 곱이죠. 이 내향이 곱은 뭘로? 내향이 곱은 뭘로? 분모로. 요 외향이 곱은 뭘로? 분자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 b분의 a 곱하기 x 제곱분의 y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이것은 다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x, y 전체 제곱으로 쓸수 있어요. 여러분, 요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말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요 수식 말로 표현해 놓은. 자, 그 요것만 알면 계산을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계산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고 이 내일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했어요. 내일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소매 인력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일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수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A 도시 또 B 도시가 나오겠죠. 자, 두 도시 간의 거리는 뭐 12km다. 그럼 당연히 상권의 경계는 어디? 중심의 규모가 작은 A 도시 가깝게 상권의 경계에 뭐가 형성되죠? 분기점이 형성되겠죠. 그림을 보면은 하여튼 도시의 규모가 작은 쪽에 상권의 경계가 가깝게 위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이 우리 A 도시로부터 몇 키로 떨어진 지점에 몇 키로 떨어진 지점에 상권의 경계가 정해지겠느냐? 요걸 X키로, 요거 X를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인데, 즉,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 도시에 있어서, 두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에 있어서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가 된다.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 그게 포인트인데,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여러분 교재에 수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수정을 했죠? 그럼 중력 모형인데, 이 내일에 우리는 중력 모형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를 수정했느냐 하면 인구를 수정한 거죠. 인구를 뭘로 수정했어요? 매장 면적. 자, 여러분이 점포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으로 수정합니다. 매장 면적에 뭐 한다? 비례하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뭐에? 거리의 제곱에 반 비례한다. 매장 면적 이걸로 수정한 거거든요. 매장 면적에 우리가 비례를 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얘기죠.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기 인구를 뭘로 수정했다는 거죠?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수식 관련해서 아, 중력 모형이구나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57페이지에는 또 허프가 나오죠. 허프. 자, 이 허프에 있어서의 허프는 확률입니다. 확률. 자, 허프는 확률. 자, 허프는 이 확률적인 상권 모형이다. 확률. 자, 우리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도시 단위를 기준. 지금 A 도시, B 도시, 이 도시 단위를 기준을 하게 되거든요. 도시 단위 기준. 그런데 허프는 뭐를 기준하냐? 점포, 매장 단위를 기준해. 점포,
또는 매장 단위를 기준, 점포 매장 단위를 기준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도시 내에, 여러분 대도시 내에서 어떤 점포가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자, 대도시 상권 내에서 다수의 점포가 입지하고 있을 때, 자,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가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모형이야. 그러니까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냐? 확률적 상권 모형이야. 그래서 경험적인 확률적인 상권 모형인데, 자, 여러분이 점포의 성격, 여러분 그 점포 매장 점포의 성격이나 교통의 편리성, 접근성, 가시성, 매장 이미지 등에 따라 이 공간 거리에 따르는 마찰 개수는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뭘로 2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게 0일 수도 있고 뭐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가정한다? 우리는 공간 거리 마찰 개수를 뭐라고? 2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꼭단 거리의 마찰 개수는 2라고 가정한다. 이게 꼭 나와요. 그러면 2라고 가정을 하면은 무슨 모형을 적용하냐면은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 거예요. 2라고 가정하면은 무슨 모형? 중력 모형. 중력 모형인데 이것도 뭐 매장 규모.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뭔다?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15회 시험에는요, 요걸 반비례, 요거 비례로 또 한번 바꿔서 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2일 때 뭐를 적용? 중력 모형을 적용해서 요거죠? 뭐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제곱에. 2니까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한번 보면은 얘기거든요. A 할인점. 자, A 할인점에서의 매장 면적이 A 할인점의 매장 면적 4,000제곱미터. 자, 소비자 거주지에서의 인구가 10만 명. 자,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가 10만 명인데 A 할인점까지 거리가 몇 킬로? 2km다. 자, 그럼 여기서 또몇 킬로? B 할인점까지 거리가 몇 킬로? 3킬로다. 그럼 B 할인점의 매장 규모는 9,000제곱미터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가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 되느냐 이거지.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시장 점유율로 표현한다. 그래서 A 우리 할인점에서의 뭐를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을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에 달려 있죠?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까지 뭐 거리. 그리고 경쟁 점포의 수몇 개? B 있네. 하나. 경쟁 점포의 수 그리고 A 할인점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그것을 한번 보면은 A 할인점 그러면 분모는요. 상권 내각 점포의 유인력의 합계. 그럼 A 할인점이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 10만 명을 몇명 끌어다닐 거냐? A 할인점의 유인력은 뭐에 비례한다?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얼마? 2km.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럼 B 할인점의 유인력은 B 할인점 매장 면적 얼마? 9천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거 각 점포의 유인력의 합계.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 얼마? 4천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러면 4천을 4로 나눠주면 얼마? 1000. 9천을 또 3의 제곱 9로 나눠주니까 얼마? 1000. 그럼 2000분의 1000, 2분의 1이죠. 2분의 1인데 뭐를 곱해준다? 100을 곱해줘. 왜 100을 곱해줘요? 율, 퍼센티죠. 율로 나왔기 때문에 100을 곱해줘야
몇 50% 퍼센티지로 구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몇 프로? 50%. 그럼 여러분 시장 점유율만 구하는 게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 뭘 구하는 거? 요두 개를 구하는 거 출제를 하잖아요. 이용객수가 얼마냐. 시험 문제 보면요, 요두 개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아니면 이용객수만 물을 수 있거든요. 이용객수만. 25회 시험, 2년 전에 요걸 많이 물었죠. 이용객수만 물었잖아요. 그럼 요걸 구해야 구합니다. 그럼 이용객수를 구하려면 시장 점유율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두개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용객수는 얼마? 소비자 거주지 인구 몇 명? 10만 명에 몇 프로? 10만 명에 몇 프로가? 50%가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산다. 그럼 얼마?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우리 확률은 50%지만 이용객수는 얼마? 5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B 할인점도 몇만 명? 5만 명.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는 허프가 상당히 중요해요. 올해. 왜냐면 작년에 레일리,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레일리가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허프가 좀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24회 레일리, 25회 허프, 26, 27회 레일리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허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허프 좀 확인을 잘 해두셔야 돼요. 허프. 자, 57페이지 밑에 넬슨. 자,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 나오는데,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상고,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한다. 그 8가지는 다 암기 안 되는 거야. 하나만 보면 돼요. 여러분이 넬슨은 그 중에서 뭐를 강조하냐. 넬슨은 양립성을 강조한다. 양립성. 그게 양립성이라는 것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는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나가면서 무심코 보는 건물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이런 건물 중에 보면은 딱 봤더니, 2층은, 예? 2층은 내과네, 3층은 어떻게 돼요? 치과네, 4층은 안과네, 5층은 피부과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한 건물 내 병원에 다 있어. 봤어요? 개인 병원인데. 개인 병원인데, 뭉치자! 하잖아요? 어떻게? 야, 예? 우리 예? 서울대학, 맥탁방끼리 뭉치자! 예? 선후배하고 무슨 뭐 서클끼리 뭉쳐서 하여튼 병원 하나씩 다 만들어. 그 건물 내. 그거 왜 그렇게 만드냐? 아까 보안 관계에 있는 뭐 오면 다 해결돼. 안고 온 김에 치과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시켜. 그 고객 주고받으면서 매출을 올리는데 그게 언제부터 생긴 줄 아세요? 궁금한 게 그거죠. 우리 언제부터 생겼느냐?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예? 그거 컨설팅, 예? 그거 제대로 했는데. 그거 얼마 안 돼요. 언제? 그때 당시 이런 거 없었어요. IF 직후였어요. IF 직후에, 요 처음에 건물 하는데 요거, 야, 건물 5층짜리 죽이는데, 요거 하려면 병원 하셔요. 했는데, 그게 병원을 5개 쫙 점포를 병원으로 다 채워버렸어. 보안관계. 근데 손님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 용인에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돈 소문 날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뭉쳐라 해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한 건물에 이제 병원들이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에 병원용으로만 주는 건물도 있잖아요. 이렇게 종합병원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합병원 아닌데 개인 병원이지만 와서 종합병원 형태로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만 잘 돼요? 야, 병원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또 약국이 들어가. 약국 대박이야. 아, 그게 다잘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약국도요, 병원 잘 봐야 돼. 주변에 약국이 별로 없는데 병원은 많다. 그럼 들어가야 돼. 돈 되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병원과 약국이 공생관계야. 예? 그게 무슨 거야? 양립성을 잘 해야 돼. 양립성.
그럼 병원이 없는데 약국만 있으면 약국 망해요. 착, 이게 중요해. 양립성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우리 햄버거 먹으면 느끼하지 않는가요? 햄버거 먹고 나면은 외국인들은요, 꼭 뭐를 먹는지 아세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 햄버거 집에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 예, 그래서 태진아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야. 아이스크림 장사에서. 돈을 버는데, 뉴욕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게 보안 관계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염두에 둬서 옛날에 보면은 배스킨라빈스가 어디 있느냐? 피자와 햄버거 집 옆에 붙어 있어. 그래야 장사 잘 되는 거야. 고객 주고받으니까. 예? 그러면 빵집에, 예? 빵집, 한 빵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요? 빵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던데. 이런 것도 많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옛날에 빵집에 커피 안 팔았거든요. 근데 요즘 팔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커피만 팔다가 빵을 파는 거야, 이제 서로. 고기를 안 뺏기기 위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커피 전문점들이 빵집하고 서로 부딪힌 거야. 자기 영역 넘어가 버리니까 서로 고객을 안 뺏기기 위해서. 아까 했잖아. 인접 점포로가 그런 건 보안 관계에서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립성을 여기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거야. 넬슨이라는 학자는. 넬슨 하면 뭐다? 양립성. 자, 크리스탈러. 자, 1933년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독일의 남부에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이론입니다. 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이론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크리스탈러.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학자들의 견해 나오면요, 핵심 키워드가 뭐냐를 잘 보셔야 돼. 자, 24회에는 크리스탈러 이론을 출제했는데, 개념을 묻잖아요. 중심지 개념이 뭐냐. 예, 크리스탈러 이론은 요거를 물었잖아요. 우리가 재화.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재화의 도달 거리와,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에서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인데, 이, 여러분, 24회 시험은요, 요 용어를 다 물었잖아요. 이 용어, 이제 박스 써서 용어,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라. 그걸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묻는 건데, 그럼 중심지라는 개념이 뭐냐? 중심지는, 자, 눈에 보이는 상품인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가 바로 중심지예요. 그럼 여기 중심지입니다. 그럼 여기 중심지. 그럼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한대. 이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연결 이렇게 하면은 이 범위가 바로 뭐가 돼? 이 범위가 재화의 도달 거리다.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이 지역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범위가 무슨 범위?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즉, 이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수요가 제로고요. 넘어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 안 해. 안에는 수요가 있는 거고, 수요가 0이 될 때까지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때까지 공급하는 공간적인 한계가 바로 뭐다? 재화의 도달 거리지.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수요가 0이 되는 거리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가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예요. 그러면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 망하지 않고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매출의 최소 얼마 이상은 되어야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어떻게 돼요?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의 수 또는 수요의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범위를 우리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그래서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려면은, 자,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중심지가 상립하려면은 최소 이 그러면서 이 최소 요구치 이 범위가 이 재화에 도달 거리 범위보다 뭐할 때? 작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 개념들을 많이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탈론은 이 중심성, 이 중심지의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심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 이렇게 구분해요. 여러분, 저차원 중심지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편의점 대표적이에요. 중심지의 기능이 여러분 중심지에 있는 요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차원 중심지 편의점. 고객이 가까운 곳에서 찾아오죠. 1시간 거리에서 찾아올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차원 중심지는 중심지의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으로 뭐야? 백화점, 뭐 할인점,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중차원 중심지는 일정한 공간에 한정되는 대표적인 뭐죠? 학교, 뭐 이런 거 대표적이죠. 학교의 학군, 일정한 공간을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관계, 여러분 CU와 CU 점포 관계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그러니까 저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가깝고요. 저차원 중심지 편의점 매장 규모, 매장 면적 커요, 작아요? 작죠. 그리고 고차원 중심지,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 멀죠? 가까울 수 없잖아. 멀고 또 중심의 규모, 매장 면적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진 게 고차원 중심지, 백화점.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우선 기본 개념을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60페이지로 가시면은 애플범 교수가 나오죠. 애플범. 자, 애플범 또는 애플바움이라고도 하는데, 애플범 교수의 CST. 여러분, C는요, 커스터머, 소비자라고요, 고객. 그리고 스파팅은 분포. 테크닉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을 약으로 CST라고 해요. 소비자 분포 기법.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영업 중인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앞에 이마트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오죠. 그럼 고객이 오면 물건 사면 카드를 끊어요. 어디서 오는지 주소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고객이 찾아오는 고객을 어떻게 돼요? 인터뷰를 통해서 어디서 왔는지 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요. 그러면서 상권의 범위가 어딘가 확정하는 모형이 CST예요. 상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와서 카드를 끄는데 일주일에 한번 오느냐, 한 달에 한번 오느냐, 매일 오느냐, 그리고 어떤 물건을 주로 사느냐,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점포의 충성도가 어떠한가, 이런 거.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어느 동네는 많이 오는데 어느 동네는 적게 온다. 가까운데 적게 온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있죠. 주변에 경쟁 점포가 있는지. 그래서 이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점포를 또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또 응용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예? 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를 또알수 있어요. 하여튼 경쟁 점포가 늦으면 고객의 수가 줄어드니까 어느 정도 줄어드냐, 정도, 경쟁 점포의 경쟁의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강도. 자, 이런 것은 바로 CST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 바로 CST입니다. CST. 자, 공업지의 입지 선정을 보면은 공업지는 자, 1909년 공업 입지의 관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프레드 베버라는 학자는 우리가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하죠. 알프레드 베버라는 학자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베버는 우리가 공업 입지 또는 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 돼. 수송비 또는 운송비죠. 노동비. 노동비는 인건비, 뭐 임금이겠죠. 인건비, 임금. 그리고 집적. 여러분, 집적은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이 집적이죠. 집적에 따르는 이익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배번은 이 1909년 이 당시에 독일의 주요 운송수단 우마차이기 때문에 뭐를, 이세 가지 중에서도 뭐를,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긴다. 뭐를 한다?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하는 거야. 매번은 수송비를 가장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수송비는, 그래서 이 수송비는, 배번은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 이 질문은 22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노동비, 집적 이익과 같은 이 다른 생산 여건이거든요. 다른 수송비를 제외한 노동비나 집적 이익과 같은 이 다른 생산 여건이 뭐한다?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면, 어떻게 돼? 이게 변화가 없어요, 두 개는. 변화가 없을 때 뭐예요? 수송비잖아요. 그래서 누구? 배번은 최소의, 뭐가 드는 지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이게 포인트죠. 이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이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예?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래. 비용이 뭐가 돼?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베버야. 그러면 이 베버의 이론을 비판하죠. 이 알프레드 베버의 이론에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하면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비용 최소화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최대 수요이론이다. 즉, 레쉬라는 학자는 수요가 뭐가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이어야 시장이란 얘기죠.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 이 시장이 풍부한 곳. 이 시장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학자가 레쉬. 비판에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최초가 중요해요. 최초는 누구? 베버가 최초입니다. 그럼 베버는 원료를 크게 보편 원료와 뭘로 본다? 보편 원료와 우리는 편제 원료로 봐요. 여러분, 보편 원료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뭐 물가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제, 국제 원료란 게 있어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 여러분,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는 이거는 당연히 운송하는 데 수송비 영향을 받아요. 배번은 원료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요. 또 뭐를 설명하느냐? 배번은 원료 지수를 설명합니다. 그럼 배번은 원료 지수를 M으로 표현하는데, 예, M. 그래서 이 국지 또는 편제 원료입니다. 국지 원료, 편제 원료의 중량을 뭘로 나눈다? 국지 원료, 편제 원료의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한다? 원료 지수라고 해요. 원료 지수 M. 그러면 M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M이 1보다 크면은 국지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면요. 시장에서 생산하면은 원재료 운송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돼. 그래서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해야 돼. 그래서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 이런 산업을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 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의 대표적인 것. 자, 원료 지향형 산업의 대표적인 것은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자, 중량 감소 산업인데 이때 감소는 뭐죠?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인 게 무슨 산업? 시멘트 산업. 시멘트 산업. 그래서 강원도 영월에 보면 있잖아요. 시멘트 공장. 그리고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공업 이런 것은 원료 지향형 입지고 반대로 M이 1보다 작다. 그럼 국지 원료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커요. 여러분 제품의 중량이 크면요 원료 산지에서 생산하면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때는 어디? 소비지인 어디에? 시장에 입지해야 돼. 소비지인 시장에 입지해 유리해. 그래서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여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뭐한다?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맥주, 청량 음료와 같은 중량 증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 뭐,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M1일 때는 요 제품 국지 원료 같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M1이면요,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 입지형 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와 같은 자유 입지형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노동지향형 산업은 뭐죠? 노동지향형 산업은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 유리한 산업으로서 의류, 신발, 섬유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동지향형. 그리고 집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집적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한 지역에 공업이 모여야 유리한 산업이죠. 그럼 집적 지향형 하면 어떻게 돼? 수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어야 돼. 예? 수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고 우리는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이 여기에 하죠. 그럼 한 장소에 공업이 모이게 되면은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창고를 공동 이용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수송 배송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대폭 절감돼서 유리해요. 그게 무슨 산업? 직접 지향형 산업.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 교재 우리가 61페이지 중간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입지 계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입지 계수는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한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럼 뭐 인천 하면은 대우자동차, 지금 GM이죠. GM자동차에서 자동차가 그걸 따져보는 거죠. 자동차가 기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 계수. 자, 27회 시험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약으로 LQ인데, 그래서 분모는 항상 전국을 의미합니다. 자, 분모는 뭐를? 전국. 분자는 지역. 자, 그래서 전국을 의미하고, 분자는 지역. 어떤 지역? Z 지역.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Z 지역. 분모는 전국. 그래서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I 산업, I 산업은 뭐 자동차 산업일 수도 있고, 섬유 산업일 수도 있고, 제조업일 수도 있고, 부동산 산업일 수도 있는데,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Z 지역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 값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어떤 산업?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크거든요. 그럼 이 Z 지역 내 I 산업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Z 지역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무슨 산업? 이 기반 산업 또 기초가 되는 기반 산업을 말해요. 그럼 여기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1보다 작으면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이때는 Z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비 기반 부문의 산업이야. 그럼 LQ가 1일 때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입지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입지계수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입지계수 용어 우리가 시험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자주 출제되니까 우선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우리 62페이지에 오시면은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나와요. 62페이지에 자, 도시가 어떻게 최초에 형성되고 현재까지 도시가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 미래 도시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도시 행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이론이 바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인데 자, 이 이론도 우리가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